안녕하세요. 비주얼 C++ 영상 처리 프로그래밍 책의 저자 황선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5장 3절 영상을 새 창으로 띄우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는 영상을 새 창으로 띄우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메뉴를 만들고 메뉴의 이벤트 처리기 함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새 창으로 메뉴, 새 창으로 영상을 띄우는 그 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그새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에서 새 문서라고 하는 그 메뉴를 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새 창을 띄우는데, 비어 있는 새 창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그것을 새 창으로 띄우게끔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구현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큐먼트가 생성이 될때뭐 지난 시간에 대화 상자를 띄워서 몇 곱하기 몇 짜리 그레이스케일이냐 뭐 트루칼라 영상이냐를 선택하는 대화 상자를 띄우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영상 이걸 가지고 새 창으로 띄워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플래그멘트를 하나 만들어 둬야 됩니다. 플래그멘트를 어디다 만드냐면은 도큐먼트 클래스가 아니라 APP 클래스 또는 메인프레임 클래스에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메인프레임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전체적인 외관을 갖다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C 이미지 툴 APP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에다가 MPNewDIB라고 하는 포인터형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포인터형 변수를 추가를 해놓고 이 포인터형 변수가 타입은 IPPDIB라고 하는 영상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타입이고요. 얘가 널이면은 기존에 있던 그 작업을 그대로 합니다. 기존에 있던 작업이라 하면 대화 상자를 띄우고 어떤 크기라든가 뭐 타입을 제대로 선택해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을 만들고 캔슬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만들고 그런 기존에 했던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큐먼트의 멤버 변수 MDIB를 APP 클래스에 있는 MPNewDIB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영상을 복사하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MPNewDIB라고 하는 이 포인터형 변수를 APP 클래스에다가 추가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나와 있는 send 메시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APP 클래스가 이미지 툴 APP 클래스지만 그 파일 이름은 이미지 툴 .header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이미지 툴 APP라는 클래스가 선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타입으로 IPP DIB 객체를 표현하는 클래스예요. 타입에 MP new DIB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런 변수를 하나 추가를 했고 마찬가지로 IPPDI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 APP 클래스에서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밑줄이, 빨간색 밑줄이 그어졌어요. 자, 이건 어쨌든 클래스다. 하는 어떤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일단은 클래스라고 하는 명시만 해주면은 일단 밑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터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인터형 변수가 아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include를 해서 헤더 파일을 include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얘를 변수를 추가했으니까 요 변수에 대한 초기 값을 초기화, 생성자에서 초기화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imageTool.cpp 파일에서 요 APP 클래스 생성자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널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깔끔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변수 값을 이용을 해서 요 변수 값을 체크를 해서 새로운 창을 띄어라. 새 창으로 띄어줘라. 이런 함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 거예요.
전역 변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 이미지 툴좀 헤더 파일 맨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전역 함수. 함수 이름은 void afx new 뭐였죠? 책에서 new 비트맵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인자는 IPP, DIB의 P 포인터가 아니라 참조 형태로 받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요 AFX라고 쓴 거는 MFC에서 제공하는 모든 대부분의 그 전역 함수들이 AFX라고 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전역 함수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만 쓴 것이지 굳이 이렇게 AFX를 붙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그뷰 클래스든 AP 도큐먼트 클래스든 메인 프레임 클래스든 어느 곳에서 쓸수 있는 그런 함수라는 의미로서 제가 AFX를 붙인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선언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그 구현부를 요 CPP 파일 맨 아래쪽에다가 또 만들도록 할게요. 뭐 대충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보이드니까 리턴 그 반환형은 없고요. 자, 요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코드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더 APP 점 MP new DIB를 전달받은 DIB 객체의 주소값으로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FX get main wind라고 하는 MFC에서 제공하는 전역 함수입니다. 이 AFX get main wind라고 하는 함수는 메인 프레임 클래스의 포인터를 넘겨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 send messag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send message라는 함수를 일단 코드를 다 쓸게요. wm command 하고 id file new.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빌드는 될 거예요. 빌드는 될 거고 에러는 없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함수의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DIB는 새로 띄울 영상이고 그 영상의 주소값을 일단 APP 클래스의 MP new DIB에다 저장을 했는데 일단 요더 APP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더 APP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잘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요거. 이미지 툴 APP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전역 변수로 더 APP 하나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역 변수가 요 클래스의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요 클래스, 그 전역 변수 하나 선언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이미지 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요맨 아래에서 전역 변수에 있는 MP new DIB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X get main wind라고 하는 거는 메인 프레임 클래스, 메인 프레임 윈도우 그 클래스를 포인터를 받아오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send message라고 하는 함수는 윈도우에서 메시지를 강제로 발생을 시키는 함수예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발생을 시키냐? wm 커맨드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wm은 윈도우즈 메시지의 약자고 커맨드는 명령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wm 커맨드는 여러분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메뉴를 선택을 했냐? 그것이 요두 번째 인자로 들어있는 id file new라고 하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디죠. 그 메뉴 아이디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은 내가 뭐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을 하진 않지만 프로그램적으로 가상으로 파일 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용자가 메뉴에서 사용자가 여기서 파일 새로 만들기 선택하면은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도큐먼트 클래스에는 onNewDocumen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새로운 도큐먼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도큐먼트 클래스에 있는 onNewDocumen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onNewDocument는 도큐먼트 클래스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그 다이얼로그에서 크기와 색상을 입력받아서 새 창을 만드는 그런 코드였는데 여기다가 코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the app에 있는 mpudib가 이게 만약에 널이다. 그러니까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때에는 얘네들을 기존의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이게 널이 아니었다. 이쪽 else문으로 떨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mdib 값을 갖다가 더 app에 있는 mpnewdib 포인터니까 요런 형태로 복사를 해와라. 이렇게 해주면 영상 자체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되고 그다음에 더 app 클래스에 있는 mpnewdib를 다시 원래대로 널로 초기화를 시켜줘라.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이상한 창이 떴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빌드를 한번 해보면은 에러가 하나 떠요. 왜 떠냐면은 이제 이 RET라고 하는 것이 선언대시하는 식별자라고 뜨는데, 이거는 여기서 선언한 그 RET 변수 값이 이 if문 안쪽에 있기 때문인데 이거 바깥으로 빼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뭐 저희가 이제 AFX New Image DI Bitmap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창이 뜨는 거 그대로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만들었던 이 함수를 사용 호출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 함수는 저희가 어떤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할 건데요. 자, 리소스 뷰에서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 메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요걸 여기 위에 있는 IDR 이미지 툴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뭐 많이 봤던 아까 그 이미지 툴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요 메뉴입니다. 요 메뉴. 요 메뉴가 파일 편집 보기 창 도움말 요 메뉴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메뉴입니다. 자, 이걸 창이 띄었으니까 이게 안 보이네요. 여기 IDR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메뉴는요, 요거는 처음에 띄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 차일드 창이 하나도 없을 때 나오는 파일 보기 도움말 요세 가지가 있는 요 메뉴가 IDR 메인 프레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할 거는 어떤 영상이 화면에 떠 있을 때 뭔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 IDR 이미지 툴 타입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창 메뉴가 있는데 요 밑에다 메뉴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구분선을 하나 삽입을 해서 보기 좋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다가 중복 창 띄우기 %d를 해서 중복 창을 띄우도록 동일한 영상을 새 창에 띄우라고 하는 그 메뉴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요 메뉴를 추가를 하면은 요 메뉴에 대한 아이디를 또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 여기다가는 아이디 윈도우 듀플리케이트 책에 보면 표 5-5에 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듀플리케이트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입력하고 아까 여기서 입력했던 텍스트는 이쪽 캡션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현재도 이걸 그냥 실행시키면은 메뉴가 보이긴 해요. 메뉴가 보이긴 할 텐데 메뉴가 이렇게 보이는데 선택을 할수 없는 상태죠.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요 메뉴를 처리하는 이벤트 처리기 함수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메뉴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이벤트 처리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메뉴를 선택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함수고 그걸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뉴에서 메뉴 에디터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거기서 이벤트 처리기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 처리기 마법사라고 하는 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이 화면은 여러분이 그 클래스 위저드,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을 시켜서 쭉 내려보면 아까 추가한 아이디, 윈도우, 디플리케이트 이거 추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 하셔도 되고 뭐 여기서 직접 이벤트 처리기 추가를 선택하셔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이벤트 처리기 함수를 처리 함수를 어디다 추가할 거냐?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라면 거의 다 도큐먼트 클래스에다 추가하는 것이 좋아요. 도큐먼트 클래스 선택을 하고 메시지 형식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메시지 형식은 여기서 커맨드를 선택을 합니다. 업데이트 커맨드 UI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UI적인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는 이 커맨드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및 편집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도큐먼트 클래스의 온 윈도우 듀플리케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AFX new bitmap 이라는 함수를 MDIB를 넘겨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세 창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한 요 중복창 띄우는 거하고 여기서 세 창 띄우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요거는 동일한 영상을 두 개의 창으로 보여주는 거고 저희가 지금 했던 듀플리케이트는 요거와 동일한 요거와 요 영상을 복사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인스턴스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중복창을 띄우고 메뉴를 추가하고 메뉴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구현이 되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중복창 띄우기를 한 만큼 여기 이 이미지 툴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복사하기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이라든가 뭐 그림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요 이미지 툴로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미지 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영상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뭐 저장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복사를 해서 워드 파일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쪽에다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을 추가를 할게요. 이미지 툴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복사, 붙여넣기 이 메뉴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이 복사 메뉴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는데 복사를 하는 그런 액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 클래스에서 그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면 온 카피 에디트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생기고 여기서 mdib 카피 to 클립보드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호출해 주시면 돼요. 뭐 예전에 그 화면 출력할 때처럼 만약에 mdib가 is valid 한지까지 체크를 하면 좀 더 깔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까는 여기가 이제 비활성화되어 여기 있었는데 이제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네이블 돼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붙여넣기 하는 기능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자, 메뉴판에서 이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죠.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복사까지는 확인했으니까 다시 붙여넣기 하는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벤트 처리기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벤트 처리기 추가를 하는데 어느 클래스에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붙여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창이 새로 뜹니다. 새로 뜨는 것이 맞고, 현재 도큐먼트에 있는 그 이미지를 덮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새 창으로 항상 그 결과 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붙여넣기에 대한 어떤 이벤트 처리기는 도큐먼트 클래스에서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APP 클래스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P 클래스에다가 커맨드에 대한 요 명령에 대한 이벤트 처리 함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APP 클래스에 on edit paste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함수를 추가를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afs new bitmap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 함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일단 클립보드에 있는 비트맵 영상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로컬 변수로 일단 ipp div, div는 하나 선언해주고 div를 paste from clipboard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요 함수가 paste from clipboard라고 하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얘가 true를 반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if문을 감싸서 만약에 이 함수가 paste from clipboard가 정상으로 동작을 했으면은 그때는 afs new bitmap 함수를 통해서 새 창으로 그 영상을 화면에 보여줘라. 이런 형태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오죠? 아, 여기 없죠, 이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열어서, 렌더링을 열어서, 여기서 복사를 하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새 창이 뜬걸볼 수가 있어요. 그림판에서도 뭐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를 누를게요. 누른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 텍스트를 카피를 할게요. 텍스트를 카피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붙여넣기가 또 선택을 할수 있죠. 근데 붙여넣기 한다 하더라도 아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얘가 true를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코드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만약에 현재 클립보드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비트맵의 경우에는 붙여넣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비트맵이 아닌 경우에는 텍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활성화를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좀더 깔끔한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붙여넣기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할게요. APP 클래스에서 이 업데이트 커맨드 UI라고 하는 메시지 형식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on edit paste 밑에 on update edit paste u paste라고 하는 함수가 생성이 되는데, 얘는 얘랑 다르게 인자를 하나 받아와요. ccmd UI라고 하는 UI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의 포인터를 넘겨줍니다. 자, PCMD UI는 enab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enable이라는 함수는 내가 지금 선택한 메뉴 항목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인자 값으로 이제 불 타입을 줄 수가 있는데, true를 주면 enable 되고, false를 주면은, disable 되는 함수예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은, 현재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포맷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is clipboard, 여기 나오네요. 클립보드 포맷 available이라고 하는 걸 함수를 실행하고, 얘가 클립보드 포맷이 div냐 인지를 확인을 하면은 그게 div면 true 값을 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true 값을 반환을 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그 페이스트 붙여넣기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가 되겠죠. 비활성화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아까
텍스트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상태였죠. 여기서 얘를 다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면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요 맨드릴이라는 영상을 복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붙여넣기가 실행이 될 수 있는 활성화 상태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메뉴 처리까지 끝났고요. 뭐 책에는 그 제가 설명을 크게 안 드린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 치면은, 지금 얘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고 나서 보면은 붙여넣기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툴바라든가 컨트롤 V를 그대로 여러 번 실행하면은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메뉴에는 붙여넣기 메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메뉴에도 그런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편집 메뉴를 추가하는 게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 메뉴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 뭐 복사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C를 막 누르셔도 되고요. 복사를 하고 이 메인 프레임에서 여기에 입력 부분에 가서 여러분이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은 편집 메뉴가 전체적으로 복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쭉 끓은 다음에 실행 취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잘라내기 지우고, 복사 지우고, 이 붙여넣기 하나만 이렇게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이제 비트맵이 아니라서 그런 건데, 자, 비트맵을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붙여넣기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